국내 대기업 집단 오너 일가가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대출한 금액이 5조 원을 넘었습니다. 그중 주식담보 대출 금액이 가장 많은 그룹은 삼성으로 1조 8천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.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가 대기업 집단 중 총수가 있는 66개 그룹 오너 일가의 주식담보 현황을 조사한 결과 36개 그룹의 오너 일가 141명은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들은 보유 중인 계열사 주식의 29.6%를 담보로 제공하고 5조 3,123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오너 일가 구성원이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대출한 금액은 1년 전보다 약 4,500억 원 늘어났습니다.